Hi Stays, welcome back to my channel. Today we have the last episode of this little segment of Skiz Codes, episode 12. Now I know with the last section, with the scary like high school thing, we didn't realize we were going to get these. So I'm wondering at the end of this, if they're going to like tease the next thing they're going to drop, or if it's just going to like end episode 12. But this first little frame is them around a campfire, which is really, really sweet. So I'm excited to get into this. So with that being said, let's go ahead and get started. Oh, cute. Their hair. 아이고, 못 왔다. 아, 왜 붙여? 어허. 왜? He should have known better. 진짜 바보 같다. 아, 이거. 아, 진짜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 아우. 어, did he make? Okay. 야, 얘나 이거 먹어. That was the last thing we cut off with, was whether or not the rice was ready. All right. 밥 잘했네. Oof, that looks so good.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잔을 들으라. He's so cute. 건배 한번 해봐라. 다 승민아, 다음 막내 누다. 먹자. Solid toast. 와, 잘 먹겠습니다. 아, 김치찌개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보자. 야, 김치찌개 진짜 미쳤다. 야. 와, 김치찌개 장난이다. Dang, his voice got deep. 야, 김치찌개 잘했다. 야, 근데 고기가 진짜 맛있다. 아, 야. 어, 되게 꼬들꼬들하다. 다 맛있다. Chef's approval. 아, 뭐 김치찌개나 먹으세요? 아,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건강한 맛이네. 딱 그 양푼이 냄비에다가 그 장인들의 만든 소금 찌개집 있잖아. 소금 1도 안 넣었다. 기름장 누가 만들었어? 내가. 설탕 들어. 그만큼 맛있어서 단 거 아니냐? 이건 설탕이다. 그럼 여기는 어때? 갈지 왜? 나 맛소금 넣었는데. 괜찮아. 그래. 자기 먹어도 맛있다. 설탕 넣었다 하자. MC 방찬 씨와 스트레이키즈를 모셨습니다. 예. Yeah. 아, 좋았다. 야, 진짜 간만에 힐링했다. 행복 멀리 없습니다, 여러분. 맞아, 오늘 진짜 스포츠도 하고. 맞아. 아, 진짜 신나게 했어. 진짜 맞아. 신나게 놀았다, 진짜. 와. 난 니면 발 아예 못 쓸 줄 알았는데. 야, 아예 못 쓰는 건 좀 아니지 않냐? 야, 발을 발이 그래도... 달려 있는데 발을 못. 아니, 그러니까 공을 못 찰 줄 알았네. 그럼 그렇게 말하셨어야지. 아, 정정. 정정 당당하게 하자. 공을 못 찰 줄 알았는데. 잘하더라고. 어. 일단 오늘 밥이 너무 맛있었어. 맞아. 인정. 아, 진짜로. 야, 김치찌개 아주. 야, 김치찌개는 아, 진짜 레전드다. 또 밥. 밥도 있었지. 밥 맛있었어, 밥. I gotta promote themselves. 야, 이 순간을 즐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다. 어, 야, 나는 이런 순간이 올 줄은 몰랐다. 어? 귤 있게? 귤 구워 먹으면 맛있어. 어, 그래? 나도 먹어본 적은 없어. 귤을 구워 먹어? 형이 먹을 거지? 근데 그거 어떻게 먹어? 이거 어떻게 까먹어? Sometimes you just gotta grill random things. See what it tastes like. 두 번째 이상가 이번에? 맞아. 어, 두 번째다. 아, 오, 두 번째야. 두 번째. 각방이 생긴 거잖아. 이게 각방이 진짜 큰 거 같아. 나 솔직히 말해도 돼? 좋지. 너무 좋아. 나도 나를 할 것 같다. 아주 그냥. 기분이... 아 근데 나는 약간 솔직히 너무 좋아. 나 수납 공간이 생기고. 옷을 좀 I don't know if I'm like happy or sad that they have their own room. 옷이 깨끗해 보여. 아, 나 옷장 진짜 많아. 와, 한 여섯? 헹궈 사면 무너져가지고. 너무 무너졌네, 이런 Like, it's good for them to have their own room. 방 우리가 뽑은 것도 다 그걸로 했잖아, 사다리로. 맞아. Roommates like complaining about mosquitoes and things like that. I'm gonna miss that. 어차피 나도 약간, 난 약간 늦게 자니까. 좋지, 좋지. 다 같이 늦게 자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현진이가 나 이렇게까지 늦게 자는지 몰랐어. 진짜 늦게 자요, 요새. I'm a night owl. 현진이 아침에 자던데?
나 한 5시, 6시. 응. 나도 얘랑 진짜 비슷하게. 12시만 되면 다 눈이 감기는데. 나 요즘 11시 반만 돼도 자. 아, 이 형은 진짜 요새 좀. 그리고 한 6시쯤 일어나서 밥 먹고 다시 PT 갔다가. 우리 집은 한 11시 반 되면 다 방에서 조용히 있어. 맞아. 우리 집도 베란다에 거의 화실 차렸어. 어, 야 나도 꼭 키워 요즘에. 야 화실 진짜. 현진 did go to sleep really late last night. 그림 그려놓을 것도 다 정리해놨어. 우리 베란다에 웨이트. 웨이트. 어, 맞아, 웨이트. 헬스 기구 딱 우리 숙소는 헬스 딱 넘어가면 그림. 딱 그 두 개야. 숙소에서 하는 게 뭐 다 없어. 어, 우리 숙소 좀 휑해. 내 방, 내 방이 더 휑할 걸. 아니 이현이 방이 진짜요, 제일 넓잖아. 얘 방은 뭐 아무것도 없어. 좋은데 아무것도 없어. 아니, 근데... 아무것도 없어. 딱 들어갔을 때 그림이 그냥 이미 있더라고. 그림? 우리? 그림. 내가 해봐라 이제. 현관. 좋아 보여 진짜. 야 그거 네가 그린 거야? 응. 와 진짜 몰랐어. 진짜 몰랐어. 이 사람들이. 아니 현진이가 거는 걸 봤어. 나 내 방에 놔두고 그려줘. 내 방에 하나 있고. 야 근데 그림 많아. 진짜 많아. 나 그림이 진짜 쌓여 있어. 나 생일 선물로 해줘. 생일 선물. 진짜 아쉬운 거 있어. Cute. 좀 보고 싶긴 해. 가만 가끔 혼자 있으면. 아. Yeah. 그렇지. 그거 있지. TV 틀면 되잖아. 근데 확실히 아니 계속 방에 있다 보니까 되게 살짝 외로울 때도 있어. 그렇지. 그건 맞아. 그래서 약간 옛날 그냥 다 같이 뭐 거실에서 밥 먹었을 때 아니면 뭐 잠깐 얼굴 보거나 그게 좀 그립긴 하지. 어. 방에 혼자 있으면 아 진짜 너무 좋아. 근데 얘가 아니 근데 승민이가 승민이가 조금 그리워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왜냐면은 야 가끔 밥 먹을 때나 숙소에서 뭔가 할 때 영상 통화를 걸어. 말 안 해. 여보세요? That's cute. 계속 이래. 너 나한테는 한 번도 전화 안 했잖아. 넌 안 보고 싶더라. Oh no. 아, 근데 난 솔직히 그거 진짜 아쉬워. 뭐. 우리 이제 스케줄 끝나고 아, 다 같이 맞아. 와서 야, 야식 파티 하는 거. 오늘 한번 야식 한번 먹어야지. 근데 아. 우리가 좀 미안하긴 해 그건. 네? 왜? 현진이한테. 그 우리가 워낙 야식을 뭐야 따로 약간 건강하게 먹는 스타일이니까 아,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게 먹지 않는다 이건가? 아, 맞긴 해. 우리 옛날 영상들 보면서 어, 스키즈 웃긴 모음 영상 막 이런 거 맞아, 맞아. 아, 스키즈 무대 막 편집 버전 oh, 야 이때 무대가 장난 아니었지 이러면서 마마 영상 딱 들고 야, 야 잘해 네가 니라고 이게 누가 에이 누구 이게 니가 우리 야 우리 데뷔하기 전에 so 이제 매니저 통과일 매니저 형이 이렇게 첫째 날 M 카운트다운 둘째 날 뮤직뱅크 셋째 날 옛날 사옥에서 옛날 사옥 회의실에서 외워두면 좋아 외워두면 좋아 그리고 아직까지 난 시간 물어보잖아 몇 시에 시작해요? 뭔가 이번 크리스마스는 좀 기대되는 우리 시즌송 첫 시즌송 난 곡들도 다 너무 좋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느낌이 딱 나는 것 같아 크리스마스 시즌송 하면 뭔가 그냥 징글벨 그런 거 할 것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나는 그냥 허를 그냥 그냥 와 나는 듣고 충격받았고 그거 틀어놓고 우리끼리 크리스마스 파티 한번 해야 되는데 근데 어느 집으로 가요? 아 우리 집으로 우리 집으로 It'll be fun 내년에 다 풀려갖고 무대도 진짜 빨리 하고 싶고 그 스테이 앞에서 콘서트가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 맞아 This is so sad 내가 그걸 해봤거든? 다 까먹었어 시 안 나지 그거 어떻게 기억해 연습 다시 해야지 That must have been his like dance practice 다시 처음부터 한다 생각하고 해야지 맞아 연말이 좀 기대가 된다 연말 무대들 하면 또 스키즈 자부심 있잖아요. 그렇지. 연말 진짜 허투루 준비 안 하지. 이번엔 진짜 뭐 할까? 이번에 찬이 형이 한번 날자. 그래. 와이어. 와이어. 와이어 가자. 손오공처럼 등장하는 거예요. 아 좋지. 창빈이 형 저팔계. 어? 찬이 형. 사오정. 리스 쌈장가. 나는. 인트로. 나는. 나는 저팔계 소리를 지르는 내가 어우 저팔계란다 아까 한이가 진짜 잘생겼어 너 머리 진짜 왜 이렇게 잘 어울리냐? 한이 너무 귀여워 just fit him well. 저거 진짜 아무나 사 못해 very cute 진짜 깜짝 놀랐네 이걸 소화하네 그래서 미션이 뭐예요? 오케이 okay. 승민 씨 9시 22분 승민. He should be easy at this 잠깐 그걸 알람 맞추면 되잖아 아, 마이크가 있는 줄 몰랐네 이엔씨 3시 20분 현진씨입니다 장빈씨 So literally like Han, Felix, and Seungmin are just like 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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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좋아 야 그거 안 해도 된대 하나 하니 왜? 그거 없어졌어 그래? 없어졌어 아까
No. 이제 곧 릭스겠네. 먹었어요. 넣어줘요. 야, 15분이야? 아직. 거짓말을 눈 깜빡하라고 하네? Oh no. 뭐야? 거짓말이었어? 어, 거짓말이야. 아니, 누나들은 왜 같이 거짓말 쳐요? 야, 내가 no. 보여 헌. 9시 15분입니다. 필릭스 씨. 짜잔. 방찬 씨. 그 형이 시간을 증거로 할 수 있는 그걸 사진을 하면 돼요. 야야. 됐다. We got it that time. Puppy. 9시 22분. 승민 씨. 9시 22분 승민 씨. Gotta hit all the cameras. I love his hoodies. They look so comfy. 9시 22분 승민 씨. Like I want one so badly. 승민 씨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만 하지 말라고 했으면 내가 안 했어. 근데 저기 다 앞에서 아니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러고서 아 그래요? 진짜 안 하는 거구나 해서 봤는데 이현이는 뭐 할 말 없어? 가식 같은 거 안 해. 오. 너 해야 되겠는데? 가식 따위 없다. 오. 야 우리가 그럼 가식이라는 거야? 너 말 좀 심해. 야 나 완전 진심인데. 야 나는 가식 그런 거 모르는 애야 살면서. 얼굴에 가식 쓰여 있는데 뭐. 아 나 가식 그런 거 몰라. 가식. 가식서. 아, 나 가식 아닌데 진짜. 막 매겨주네. 야, 리노 형. 옆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넘겨주는 거 봐. 어, 저 여우. 아우, 여우. 어우, 여우 저거 진짜. 나 진짜 멋있는 친구고 나 항상 널 리스펙해. 야, 영혼 좀 담아라, 승민아. 그게 내 최대치. 우리 릭스는. 아, 할 말이 없네. 어, 할 말이 없다. 얼굴을 빤히 보면서 할 말이 없네. 나 진짜 할 말이 없는 거 같아. 너는 정말 약간 답이 없다 이런 거가? 솔직해, 솔직해, 솔직해. 리노 형은? 나도 가식 같은 거 안 떨어. 사랑해. 이 남자 뭐죠? Oh God. 이 남자 뭐죠? I hate these two. 나랑 같이 알콩달콩 내 아침 만들까 같이? 들어가고 싶냐? 아, 왜 그래? There it is. 강근 형은? 난 아직 사랑이랑 감정을 잘 몰라. 근데 널 좋아해. 오. 찬이 형은요? 나 지금 이거 까느라 좀 바빴어. 네 거라서. 오! 야, 이 남자들! 야, 이 남자들! 와우. 야, 이거 세다. 야, 이거 세다. 찬이 형 일단 벌집 면제네. 야, 완벽해. 완벽해. 아, 어쩔 수 없다. 야, 완벽해. 나 진짜 완벽해. 날 이렇게 정말 케어해주는 사람을 같이 하고 싶어. 어떡하지? 과유 불급이라. 어떡해. 나 너무 땡겨주는데 내일도 잘 땡겨줄 것 같아. Three righteous walk, man, you guys. 그러니까. 진짜 야, 찬이 형 만난 사람 없지. 야, 나도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나는 진짜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 아, 찬이 형. 난 진짜 누구 챙겨주는 스타일이 아니잖아. 아, 내일 나 혼자 불 어떻게 때. 여기 불 때릴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아. 도대체. 자, 자, 들어가자. 야, 가자. 자자. 얘기 많이 했다. 아, 야, 오늘 너무 행복한데? 아, 좋다. 행복 멀리 없다. 왜 자꾸 행복 멀리 없대, 자꾸. 맛있어? 형이 깠어. 어. 너무 맛있네. 형아의 정성, 그리고 저를 위한 마음. 내일도 그 마음 많이 보여주길 바래요. 너, that's so cute. doing? Mosquito trio's back. They're so loud. Here we go. Cute. Me, honestly. I never want to get up in the morning. Oh.
Oh goodness. Look at their hair. 아. So we got a hat and a hood on. 저 어디로 가야 되냐? I don't know. They're just walking. 마트가 어디 있는 건데? 언니 나름 잠은 또 되게 잘 자는 것 같은데? 잠은 잘 잤어요. 어. 몸을 그렇게 써서 그런지. 그러니까 진짜 눕자마자 잤어. 어. 그냥 훅 자던데. 어 저기 있다 왕새우. 어 진짜네. 그랬어. 우와. 뜬금없이 있다. 예수. 예수요. 왕새우 라면을 끓여보려 하는데요. I'm wearing my track pants too. 어떻게 하면 될까? 와 진짜 크다. 우와. Honestly, these are such fits. 왕새우 사는 게 이렇게 간단한 일 줄이야. BGM 좀 틀어봐. Yes, I knew that intro. Y'all don't understand the excitement that fills my body every time they play a Day 6 or even a Day or a Young K. I don't care. 에이오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I need Han and Sugman. Please, I need a Skiz record.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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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질. 어! 움직인다!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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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해.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That's cute. Please don't. No. Oh my goodness! Look how many there are. 안녕. Stop it! This is so cute. 맛있어. I want to cry. Listen to the meow. 손. 손. 자기 너도 줘. 야 사이좋게 나눠 먹어. 아 손톱 세우지 마라. 야 누가 먼저 태어났어? 얘가 먼저 태어난 것 같은데. Stop. This is so sweet. 꼬맹이 일로 와. 일로 와. 이거 먹어 빨리. 달려봐. Stop. This is so sweet. 고양이가. I'm glad that was short because I would have cried. 조금. I'm poor honey. 야, 저, 저. 아, 살아 있어요. Don't cry, just watch the shrimp. No, don't bring it back. Stop. Y'all, literally, if my future boyfriend isn't like this, I do not want him. Stop. This is so sweet. Yeah, 꼬맹이, 일로 와. 야 끝났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I can't. 나 이제 간다. 끝, 끝. 이자. The fact that he brings just like random cat snacks just in case. Okay, I think we're dead. Welcome to Chan's Kitchen. Yeah, Chunky. Literally this whole time Han's just been watching. He cleaned the shrimp. 안준아. 누구지? The front of his head is like bored straight while the back of it is very curly.
He's so cute. 잠은 잘 잤어? 파리 때문에 한 15분 정도 된 거 같아. 나? 아니 파리. 아 깜짝. 파리가 한 30마리 있었어. 순간 나 코라나 싶었어. 아 코는 그 제 옆에 계신 분이 제 옆에 계신 분이랑 저기 앉아서 소리 내고 계신 분. 코 골았어요? 어제 지성이 리즈 찍었어. 아 나 지금 코 막았잖아. 야 나 코 많이 골았냐? 와, 야 많이 골 수준이 아니었어. 오 노. 지금 청소기 음역대가 좀 높았어. 야 노래 부르는 줄 알았다 야. 오. There we go. Nice. I love that jacket. 새우 있더라, 새우. I just need Seungmin's closet 있어? at this rate. 야, 계란 안 넣었지? 형 넣어요? 아니, 안 넣으면 너 후라이 먹게. 어? 후라이 좋다. 아, 후라이 맛있겠다. 스크램블로 그냥 빨리 해 먹을까? 아, 스크램블 맛있지. 그렇다면 또 소금이 있어야지. 아, 내 라면에 조금만 붓고 싶다. 이걸 먹기 위해서 내가 어제 여기 촬영 온 거잖아.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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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사람 다음. 슈. 잘 먹겠습니다. 와우 진짜 맛있다. I haven't had ramen in a minute. Probably make some this weekend. 내가 해물찜 같다. 맞아, 해물찜 같아. 라면은 자고로 향만 나면 돼. 이건 새우라면이니까 새우 향만 나면 되는 거야. 멋있었어. 어? 나는 원래 멋있어. 와, 새우 겁나 맛있다. 야 새우가 근데 왜 어떻게 이렇게 맛있죠? 야 새우가 왜 이렇게 오동통하냐? 새우를 새로 한번 볶았어. Felix is in a ponytail. 야 시골 내려와서 할까봐. Honestly, when his hair is in a ponytail, it's so pretty. 이거 아무한테나 안 해주는 거거든요? 응? 그 뭐야? 닦았어. 어. They're so cute. 이거 안 만들어줘. 잘 먹었다. 아 진짜 잘 쉬었다. 아 좋다. 이제 집 갑시다. 그게 이현이 집에 가고 싶냐? 집이 최고지. 트루. 창빈이 여기서 살고 싶다 하던데. 아, 해라. 싫어요. 어제 그렇게 열심히 놀았는데 몸이 알배긴데가. 어제 우리 족구 했어? 어, 너 졌어. 네. 기억이 안 나네. 그런 실패들의 기억을 해야 앞으로의 어? 성장에 있어서 발전이 있는 거. 명언을 던지시네. 단사 찍자. 단사? 그러자. 사진 찍어야지. 우리끼리 셀카 찍자, 셀카. 다들 얼굴들은 셀카? 괜찮고. 하나, 둘, 셋. 숙소 가자. Okay, but Jeongmin looks like that picture he took a long time ago. I don't know where it was or when it was. Oh, cute. Stop. I'm so tired of seeing Lito and those cats. This song. Silent Cry is the best B-side I've heard this year. Look at those cute little pictures. So sweet. His cheeks. Little cheekies. Oh, that's it. Okay. N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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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 그림 같은데? 야, 나 한국어를 잘 못하겠어. Who allowed this? I don't... What even was that? Okay, okay. Looking forward to that next week. Don't even... Like, I don't even know what to expect with that. It's just, like, I know it's going to be absolutely chaotic. One, because it's the kids, and two, because of the activity it is.
I've never personally done that, but I know people who have, and it's like kind of difficult. This was a lot of fun. This was really cute. I love this little like segment because it was really wholesome, and you just like put them out in the middle of nowhere and kind of tell them to fend for themselves, even though the entire crew is there. But it was really sweet getting to see them like share in the like cooking activities and like watching them go take walks to like Chan and Han this morning go take walks to get where they needed to be and like listen to music. And oh my goodness, the sheer love I have for Right Through Me is just immense. And the fact that Han plays it all the time because he played it so much in those talkers. My spirit animal, man, we are on the same page. But this was a lot of fun. I really, really enjoyed this. I had to wake up like extra early this morning because I'm going to be out of town. So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his until later. But definitely the best way to start off my day is with Skiz Code. So love these guys so much. Can't wait for next week, whatever it's going to be. But with that being said, be on the lookout for my next Stray Kids reaction. It'll probably be some more talkers or the ninth or something like that. Because I have old reactions of that I need to get out that I haven't had time to do because of my finals and everything. But now that I am officially on winter break, I should be good. So, but with that being said, thank you guys for continuing to love and support the channel. Love the kids so much. Also, I swear to God, if they just show me any more Lino Cat content, I'm gonna burst into tears. I need them to, like, chill on that. I thought we were only gonna have the one little small segment, and they brought it back, and it was too much. But love these guys so much. They were so cute in this, and cannot get enough of them. I wish them all the best. I saw more I saw more end of the year award nominations. So just like wish them all the best on all those. Excited for their stages, excited for Mama because Felix was like, it's gonna be massive. So I can't wait. It's gonna be so good. But with that being said,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Stays.